이렇게 거북이 모양 석상에서 졸졸졸졸 흘러내리는 정도요. 915번 지방도가 아주 여름으로는 달릴만 하겠는데요. 시원하게 이렇게 고개인가봐요. 고개가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도 고개가 상당히 가파른 고개네요. 주실령이네요. 여기가 주실령 고개네요. 여기가 해발 780m입니다. 지금 노르모이센이 춘향 쪽에서 주실령 고개를 지금 올라왔는데요. 지금 이렇게 주실령 고개 안내도가 이렇게 있네요. 현재 위치가 빨간 위치에 여기가 위치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쭉 보면 조금 더 내려가면 오전 약수탕이 있고요. 무리하면 쪽으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는 등산로도 이렇게 있고요. 2km. 이게 좀 안내를 해드릴까요? 여기가 옥돌봉, 옥석산, 문수산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 이렇게 보면 이렇게 계곡도 있고, 이게 등산로 이렇게 내려오는 곳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무례하면 쪽으로 바라보는 전경인데요. 여기 지금, 안내 표시판도 주실령 해가지고, 이렇게 780m 해놨네요. 이곳은 무례하면 쪽에서 춘향 쪽으로 넘어가는 방향인데요. 요 주실령 고개를 넘어가면 두뇌 약수탕도 춘향 쪽에 위치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무례하면 쪽으로 여기 막 잔사태가 나고 있습니다. 지금 허허 겁나네요. 바람이 여기 올라오니까 상당히 많이 부네요. 요 고개를 넘어오니까 이제 정자도 이렇게 조금 마련이 돼 있고, 쉼터가 요 등산 하시는 분들 좀 쉼터로 이렇게 조성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포도리가 함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요는 이렇게 얼음이 상당히 많이 얼어 있네요. 지금 여기는 보니까는 이렇게 등산로가 이렇게 돼 있고요. 이 백두대간 등산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문수지맥 트레킹 길을 해갖고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3km 정도만 가면 오전 약수탕이 있고요. 주실령 고개에서 잠깐 내려서 주위를 살펴봤는데요. 여기도 임도가 있네요. 임도가 지금 바리게이트로 막혀 있고요. 이제 무리하면 쪽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주 이곳에도 눈이 오면은 상당히
조금 이동하기가 불편한 곳일 것 같은데요. 그래도 여기 제설 작업을 할 수 있게 잘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들어가면 약수탕인가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길로 특별한 팻말은 약수탕이라고 팻말은 되어 있지는 않는데요. 이 길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약수탕이 있는 곳인 것 같습니다. 여기도 청송 진보나 이런 데를 식으로 채우다 약수탕인가요? 대중적으로 이렇게 누구나 이렇게 좀 물을 떠먹고 이렇게 하는 곳은 없나요? 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 곳인가요? 여기 아주 폭포도, 인공폭포도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인공폭포 같은데요. 아이고야. 지금 물은 없지만 그죠? 물은 겨울이라서 없지. 너무 멋있다. 여기서 잠깐 내려서 전경을 한번 담아봐야 돼. 노르모이세니, 이곳이 저 오전 약수탕이 맞죠? 예. 노르모이세니, 지금 김상래 구독자님 의뢰를 받고 오전 약수탕을 지금 왔는데요. 좀 오전 약수탕 풍경이네요. 이렇게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곳은 인공폭포인 것 같은데요. 인공폭포도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고요. 여기 가동이 되면 아주 장관이겠습니다. 이 아래쪽으로 한번 내려가 볼까요? 여기도 보니까는 규모가 상당히 큰데요. 청송의 진보 약수터 아니면 달기 약수터 이런 곳 하고도 거의 견주어 봐도 조금 모자라지 않을 정도로 그런 규모입니다. 근데 지금 시기가 시기니만큼 전부 다 가게 문들이 다 닫혀 있고요. 여기는 우리 정자도 마련이 돼 있네요. 정자에서 뭐 이렇게 바라보도록 할까요? 이 아래쪽으로가 상당히 넓네요. 이렇게 계곡이 그런데 아주 한산합니다. 이 시기에 여기 손님이 좀 많이 있어야 될 텐데 이렇게 손님이 없습니다. 이것도 요 밑에가 같이 물을 먹을 수 있는 곳인 모양인데요. 한번 이동을 해 볼까요? 지금 이 아래가 약수탕이 있는 모양인데요. 한번 내려가서 이곳 물맛도 청송하고 같은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 아래로 내려오니까 더 좋네요. 규모가 여기도 이 탄산수인데요. 물량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거북이 모양 석상에서 졸졸졸졸 흘러내리는 정도요. 이렇게 감염 예방을 위해서 개인컵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갖고 이렇게 종이컵을 이렇게 놔두셨네요, 지역에서. 자, 이렇게 해서 돌 하루밤도 이렇게 옛날에 보부상이 그렇네요. 오전 약수 보부상이라고 해놨네요. 보부상처럼 이렇게 지금, 돌로 해서 조각도 만들어 놨고요. 안녕하세요. 여기 지금, 계곡이 또 이렇게 있네요.
계곡 물은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아,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규모가 크고요. 그리고 오리, 뭐, 백숙, 이런 걸로,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김상래 구독자님, 오전 약속탕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리고 구독자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좀 오전 약속탕을 함께, 시청하고 계시는데요. 아주 산속 깊은 곳에, 지금 이렇게 자리하고 있네요. 지금 청송에 달기 약수터도 조금 깊은 데 있다고 하는데, 거기보다도 더 이곳이 깊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김상래 구독자님 덕에 이런 곳에 와서 영상을 담게 돼서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자, 오전 약수탕을 돌아봤는데요. 아주 주실령을 넘어가지고 오니까 이런 깊은 골짜기에 이런 약수탕이 자리 잡고 있네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